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화가 원숙이입니다. 네. 지난주도 잘 지내셨고, 또 이번주도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어요. 네. 지금 제가 수업하는 거 내용은, 어릴 적, 소실 적에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많은 환경,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린 그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지금 저의 영상을 보시면 1강부터 해서 계속 진행되는 강의까지 이어서 보시면 분명 여러분들도 저 못지않게 프로 못지않은 여러분들의 그 스케치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믿고 여러분들께서 1강에서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는 나무를 그려봤습니다. 원뿔 도형과 그리고 원기둥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었던, 네, 나무, 조화나무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직접 내가 현장에 나가서 밖에 실제적인 나무를 사진으로 찍어서, 네, 내 카메라에 담아서 그걸 따라서 한번 그려보는, 네, 그런 실력을, 테크닉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주에 다룰 나무는요, 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찍어온 소나무예요. 예,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소나무를 엄청 그리기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이 솔잎은 바늘 모양으로 잎사귀가 두 개의 그 짧은 가지에 두 개씩 뭉쳐져 있는데, 이것이 바늘 모양처럼 뻗어나가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나뭇잎이. 그래서 덩어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아주 많은 손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미리 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이렇게 소나무를 이렇게 한번 내 스케치북에다가 옮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사진을 보시면 나무를 어떻게 찍었나요?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무를 밑에서 카메라를 위쪽으로 들어서 찍은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선은 도형이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져서 형태를 이룬지를 우선은 알아야 되겠지만, 자, 우리가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면 소나무는, 나무는 도형의 어떤 도형에 응용이 되었을까요? 네, 정답 원기둥입니다. 그쵸? 자, 원기둥인데 이 원기둥이 밑에서 바라보냐, 앞에서 바라보냐, 위에서 내려다보냐에 따라서 형태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자,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뭐가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투시법. 그쵸? 투시법. 그리고 소실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작품도, 예, 그게 해당이 될 건데요. 자, 한번 선생님과 함께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가 찍은 사진을 옆에다 두고 한번 따라서 그려볼까요? 자, 이 원기둥은, 자, 돌아가면서 원기둥은 작아져요. 그쵸?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본다면 두 선이 저 하늘로 가면서 만나게 되죠. 자, 원기둥이 이렇게. 그쵸? 길쭉한 우리 피노키오의
거짓말을 해서 길어지는 피누키오의 코 같아요. 나무 코. 네. 안 그런가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기본 도형은 이렇게 원 기둥이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원 기둥인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오래되면서 밑에서 위로 하늘로 향하면서 이 소나무는 자꾸 이렇게 휘어집니다. 근데 자, 휘어지는 표현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럼 여기도.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자, 나뭇가지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가늘어지죠. 밑으로 내려오면 자, 두께감이 확실해지죠. 자, 이렇게 내가 보이는 사진을 그대로 완벽하게 100% 옮겨야 된다?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연필을 가지고 펜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의 마음, 작가의 마음대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원기둥이 이 속에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 있겠죠. 점점 올라가면서 작아져요. 자, 이 기둥만 우리가 중심적인 축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것만 우리가 기본 타이틀로 틀로 우선은 잡아놓고 다음은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무가 하늘 올라가면서 자, 여기에서 나무 가지를 보이는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리는 속도가 조금 빨라질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지켜보시면 지루하니까 조금 빠르게 속력을 내어서 스케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스케치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스케치 끝나고 난 뒤에는 다음 단계는 뭐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빛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빛이 어디서 오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언제 사진을 찍는 것이 좋다? 네. 빛이 역광이 살짝 드리워지는 오후 2시. 오후 2시쯤이면 빛이 떨어지는 이 부분 반대 방향에는 어두움이 드리워지기 때문에 사진을 여러분들께서 찍어올 때는 오후 2시쯤이 최고의 시간인 듯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자, 원 기둥은 이렇게 원 기둥이 있죠. 원래 이 큰 덩어리의 이 기둥에서 작은 가지들이 뻗어져 나가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면 가지는 더 가늘어지고 더 가는 가지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오면 가지는 이렇게 굵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부분은 가지는 이렇게 굵게 그리고 위에 있는 가지는 가늘죠, 그죠? 가늘게
근데 사진으로 찍어온 그 사진을 찍어온 그 나무가 너무 가지가 많아요. 그 일일이 다 그림을 그리면 좋겠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필요한 그런 선만 찾아서 그려주시는 게 좋을 듯해요. 자, 저는 빛이 이쪽에 있다고 보고요. 이쪽에서 있으니까 반대 방향은 어둡겠죠. 그래서 이 선은 좀 진하게 여기는 좀 가늘게 허리게 연하게 자 이것만 봐도 빛이 어느 쪽에 있다? 아 이쪽에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나무 가지는 대충 그린 듯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소나무에는요 이리 껍질 부분이 있어요. 그쵸? 이 껍질이 자 이 표현이 되게 두들두들하고 거칠고 하는 표현인데 자 이 표현이 소나무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이걸 그릴 때도 방향이 선이 어떻게 되는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라인이 따라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대로 우리가 이 라인을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또 이때 선을 그릴 때 조금 팁. 자, 이 소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표현할 때 자, 들어간 부분은 선의 굵기를 진하게 굵게 하든지 아니면 진하게 표현을 해주고 살짝 들어올리는 곳은 연하게 표현을 하고 그럼 이쪽은 들어갔으니까 진하게 하고 여기서 살짝 올렸다가 위로 가면 선이 보일 듯 말 듯 왜? 내가 여기서 바라보는 나무니까 밑에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선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여기는 선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왜냐? 내 시선에서 멀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은 자,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진하죠?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이는 반면 내 시선에서 멀리 있는 곳에 있는 곳은 네, 형태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흐릿하게 연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제가요 고향이 경상도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듣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한 번씩 얘기하다가 좀 재미있어요. 예, 뭐가요? 그랬더니 사투리가 나온답니다. 네. 네. 경상도 분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그렇죠? 여기 위쪽에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사투리의 말을 좀 웃기게 들리시나 봐요. 네. 저는 경상도 여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되었나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나무, 일반적인 나무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껍질이 있어요. 소나무에 우리가 대표적인 건 소나무라 하면은 이런 껍질을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앞에 있는 이 껍질은 이렇게 밑에 그림자까지 다 보여요. 근데 여기 있는 껍질은 그림자까지는 표현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살짝 살짝 자, 근데 이 타원이 껍질의 모양이 점점 내려오면서 커지네요? 당연합니다. 커지죠. 왜? 내 눈앞에까지 올 때는 이 덩어리가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자, 제가 이 사진에 있는 소나무는 아마 한 50년 정도 나이를 먹은 소나무인 듯해요. 더 될 수도 있나? 네, 하기야. 네, 우리 시골 마을에 가면 고목이라고 해서 고목나무가 있죠.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는데, 구멍이 뚫렸는데도 살아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쵸? 그거는 아마, 땅 속에 묻어져 있는 그 뿌리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 그쵸? 그렇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쪽은 이렇게, 아주 크게 표현이 됐고, 여기는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은 작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저는 위쪽에 있는 표현보다 아래쪽에 있는 표현에 중점을 두고 스케치를 하려 합니다. 그래야 나무의 그 디테일함을 표현해서 더 표현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는 빛이 있어요. 이만큼은 빛이 있어요. 그죠? 이만큼은 빛이 있는데, 자, 이쪽은 어떻죠? 예, 빛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짧은 선으로 빛을 감추겠습니다. 그리고 자, 나무가 어떻다고 그랬죠? 먼 기둥이에요. 그래서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이 선을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결처럼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나무의 먼 기둥이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나무의 원, 본, 몸이죠, 그죠? 나무의 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원통의 몸을 먼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팔을 이제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 가지, 그러니까 나무의 팔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가지 표현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이 몸통을 그릴 때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 원기둥에 원기둥이잖아, 그죠? 그러면 빛이 여기에서 오면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그리고 여기가 2번. 자, 그러면 이 3번이 최고 숫자가 큰 숫자죠. 이 3번은 최고 진하게,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약간 흐리게, 그리고 이쪽도 약간 흐리게 오면서 1단계 왔다가 2단계 1번, 그 다음에 다음에는 빛이 있는 여기는 띄우고, 그리고 1번, 1번, 2번, 3번, 2번. 자, 요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3번은 어디일까요? 예, 여기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좀 더 굵은 선으로, 그리고 진한 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해볼까요? 튀어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이쪽 부분 3번에 있는 진한 농도를 여기다가 그대로 표현을 해봤더니 여기 있는 부분이 튀어나오게끔 입체 표현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집중을 하셔서 잘 들으셨다가 연필로 스케치할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인트가 어딘지 아시죠? 네, 3번 표현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연하게. 자, 대충 몸통은 그려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나무의 팔이죠. 가지. 가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밑으로 있는 부분은 진하고, 그죠? 위에 부분은 어떻게? 햇빛이 있는 부분은 밝은.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몸통과 나무의 팔인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남았죠? 네, 잎사귀가 남았는데 소나무의 잎사귀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 네, 바늘 모양으로 생겼다. 그쵸? 쉬워요. 선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잎사귀에 가려서 나뭇가지가 살짝 보였다가 또 안 보이고 나뭇가지가 나뭇잎에 가려서 이렇게
부분은 선을 짧게 하면서 연하게, 그쵸? 이쪽은 손에 힘을 줘서, 그쵸? 진하게.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스케치를 할 때 연필로 하시는 분, 그리고 라이너 펜으로 하시는 분, 참 많은 분들이 다양한 펜으로 스케치를 하실 건데, 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비 연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사비 연필로 왔냐? 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림을 아직까지는 아주 잘 표현이 안 돼 라는 분들은 연필로 우선은 해보는 걸로 권해드립니다. 지울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펜은 지울 수가 없죠.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표현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께서 펜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나무를 내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참고 참고 자료로 두고 스케치에 그대로 따라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네, 좀 힘들었다고요? 네, 오늘 이번 영상을 보시고 스케치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뭐든 기초가 단단해야지만 스케치든 뭐든 작품은 가능합니다. 기초가 있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림을 그리면 형태가 삐뚤어지고 구도도 안 맞고, 그러니까 남이 봐도 내가 봐도 좀 이상한 그림이 나오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스케치의 기본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1강부터 쭉 하니 저의 영상을 보시고 지금까지 같이 함께 오신 분들은 아주 쉬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소나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좀 어렵다고 하죠. 기본 작가들도 이 소나무는 잘 안 그리려고 합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셨잖아요. 그쵸? 네. 안 되면 오늘 한 번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또 다음날도 그리고 계속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열 번째 그림은 아주 작품이 되겠죠? 네, 오늘 수업한 걸 계속 시청을 하셔서 완벽한 작품이 나오시길 바라봅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